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임석진의 북한 방문. 1959년 6월 하순 유학생 조명훈이 임석진의 기숙사로 찾아왔다. 구수한 전라도 억양에 술을 좋아했던 조명훈은 1988년 5월 북한 방문에 이어 한국에 들어와 북한 방문기를 펴낸 바 있으며 이때 북한 사회를 통렬히 비판, 독일 교민사회에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임석진을 만난 조명훈은 이렇게 털어놓았다. 하루는 윤희상 선생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나에게 오라고 전화를 했어. 자가용이 생겼다는 거야. 그 어려운 형편에 차를 어떻게 샀을까 궁금했지. 같이 드라이브를 하자고 하더라고. 겸사겸사 베를린에 갔더니 날 태우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차를 세웠는데 거기가 동베를린 도로데아 슈트라세 4번지의 북한 대사관이야. 윤 선생은 날더러 조군, 여기가 북한 대사관인데 이 사람들과 만나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거야. 같이 들어가세 하고 날 끌고 들어갔지. 조금 있다가 윤 선생은 가버리고 나 혼자 남은 거야. 그런데 거기 대접 한번 후했어. 밤새 술을 마실 수 있었으니까. 만나보니 다 같은 우리 민족이더라고. 윤 선생이 생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 같더라니까. 하긴 윤 선생은 수입이 아무것도 없는데 차도 사준 것 같았어. 자네도 한번 가봐. 당시 독일 교민 사회에서 한국 유학생이 자가용을 몰고 다닌다는 것은 꿈 같은 시절이었다. 조명호는 북한 대사관 주소를 적어 임석진에게 건네주었다. 임석진의 회고. 동백님 사건의 원점은 윤희상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바로 첫 통로를 연 사람이었고 조명훈도 이 사람 밑에 있었으며 나도 거기에 끌려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윤희상은 1956년에 파리에 유학과 이듬해엔 베를린으로 유학지를 옮겨버렸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지척이었죠. 프랑스의 이응로 화백은 부인 때문에 순진하게 북한에 말려든 경우였습니다. 그때 독일에 유학 온 학생 대부분은 가난했습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경제 사정이 좋아 유학생이 찾아가면 술도 대접하고 돌아올 때면 생활에 보태쓰라며 돈도 집어주는 겁니다. 당시 100달러면 우리 같은 유학생들에게는 아주 큰 돈이었으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데 거의 결정적이었습니다. 1954년경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임석진은 심야에 북한 방송을 듣곤 했다. 어느 날 방송에서 남로당의 거물로 알려진 박헌영, 임화, 김기림, 이승엽 등의 이름이 나오면서 모두 미국의 스파이 활동을 하다 사형당했다는 내용이 흘러나왔다. 이때부터 수양어머니 김씨와 그의 아들 윤기봉의 생사가 궁금했었다. 1959년 겨울 친구 조명훈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임석진은 용기를 내 북한 대사관 앞으로 편지 한 통을 썼다. 수양어머니 김씨와 아들 윤기봉의 소식을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해가 바뀌어 1960년 한국에서는 4.19 소식이 들려왔다. 독일에서 바라본 고국은 승승장구하고 있던 북한에 비해 엉망진창인 나라로 비쳤다고 한다. 지식인 대열에 포함된 유학생들은 남북한 간 대결 상황에서 국가보다 민족 개념을 택할 때 북한과의 접촉에 조국을 배반하는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무렵 그에게 조선민주청년동맹위원장 오정수란 명의의 유려한 필체로 쓰여진 4장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는 긴 서론이 이어진 뒤 말미에 이런 구절이 쓰여 있었다. 지금 남에서는 피 끓는 애국 청년 학생들이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하며 통일을 염원하는 열기가 고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절호의 기회에 나라의 장래를 함께 이야기하고 걱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입니까? 한번 만날 기회를 가집시다. 다시 며칠 뒤에는 동백님의 북한 대사관 직원 석학철로부터 정식 초청하는 편지가 왔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동백님까지 왕복 항공료와 체제비 일체를 책임질 테니 북한 대사관에 다녀가라는 것이었다. 임석진의 파란은 이렇게 시작됐다. 이후 임석진의 행적은 19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수사자료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동독주재 북한 대사 박일영에게 면접 서신을 보내고 1960년 4월 북괴 대사로부터 이에 응하는 회신을 접하고
동백님 북괴 대사관 근처 오코 미상 호텔에 투숙하면서 북괴 석학철로부터 조국의 평화통일, 북괴의 발전상, 자연 법칙에 의한 사회주의와 이념 등 교육을 받고 북괴 공작의 동조, 당명에 충실할 것을 선서한 후 한국 모신문사 서독 특파원을 대동하라는 지령과 함께 공작 금조로 미화 500달러를 수수. 1960년 8월 중순경 전기 특파원을 대동. 동백님으로 월경. 북괴 대사관 공작원 석학철로부터 전시와 같은 방법으로 교양을 받고 공작금조로 미화 400달러를 수수한 사실이 있고, 이기양 특파원에 대한 임석진 교수의 회고. 참 안된 일이었습니다. 내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 가장 친하게 사귄 친구였죠. 내가 1956년 1월 독일로 유학 온 뒤 이기양 군은 수시로 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무래도 나도 공부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이기양은 3년 뒤인 1959년에 특파원 신분으로 튜빙겐 대학에 유학과 제가 공부하던 철학을 전공한 겁니다. 그만큼 저와 가까웠던 친구였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윤희상이었어요. 이기양 기자가 실종됐던 1967년 당시 임석진은 이것이 자신에 대한 북측의 노골적인 경고라고 느꼈다고 한다. 내가 한국으로 귀국하겠다고 북측의 의사를 밝히자 그들은 나를 끝까지 신사적으로 말렸습니다. 내가 편지 한 통을 보내고 귀국해버리자 이기양이 납치됐던 것은 나에 대한 북한의 경고로 보였죠. 다시 1961년으로 돌아가보자. 북한 대사관에 발을 들여놓았던 임석진은 그때부터 약 1년 동안 교포와 유학생 등 20여 명을 연결시켜주었다. 그 자신은 소개로 알았지만 북측으로서는 포섭이었다. 순진했던 임석진은 자신을 따라 유학 온 남동생 임석훈과 쾰른에 살고 있던 여동생부터 북측과 연결시켜주었다. 임석진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른 채 공부를 계속해 1961년 7월 26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마지막 면접시험을 마치고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잠시 1967년 5월 17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로 돌아가 박정희 대통령과 임석진의 대화를 옮겨본다. 임석진. 독일 유학을 해보니 자유당 시절에 부패니 뭐니 해서 나라의 어려운 사정이 가슴에 더욱 저려오고 독일인들의 우월의식이 강해서 반발심으로 우리들 대부분이 냉철한 국가이성을 지향하기보다는 감성적인 민족주의자로 변해가더군요. 1961년 5.16이 일어난 뒤 어느 날 두툼한 봉투가 우편함에 들어있는 겁니다. 열어보니 속봉투가 있었는데 발신지가 평양이었습니다. 제가 찾으려던 수양어머니 가족들이 북한에서 잘 살고 있으며 윤기봉 씨는 조선중앙은행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와 사진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됐죠. 박정희, 평양에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임석진,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옴스크, 이르크츠크를 거쳐 들어갔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저를 안내하던 공작원들과 고리끼 공원을 구경했죠.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임석진은 박 대통령이 굉장한 데를 구경하며 다녔군 하는 뜻으로 웃었다고 기억한다. 1961년 9월 5일 임석진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북한 사회가 잘못되어 있는 곳이란 걸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생각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했죠. 서독에서 우편물로 받아본 화려한 화보 속에 밝고 명랑한 북한은 어디에도 없었다. 우중충하고 잿빛 감도는 건물들, 색깔이라고는 새빨간 광목에 쓰여진 김일성에 대한 충성 구호들 뿐. 보이는 사람들은 창백하고 공포에 질린 얼굴들이었다. 20세기 초 유럽의 유명 작가인 아서 케슬러나 앙드레 지드가 사회주의를 주창하다 1930년대에 모스크바에 한번 가보고는 그 환상에서 깨어났죠. 그로부터 30년 뒤에 제가 꼭 그렇게 느낀 겁니다. 당시 박 대통령에게 1970년대에 접어들면 북한은 분명히 위기 국면으로 들어설 겁니다. 남한이 북한을 추월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희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라고 물었다. 그 사회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선 인민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포와 강제만이 꽉 차 있었습니다. 2조 시대 탐관 오리보다 더한 사람들이 당 간부였습니다. 임석진의 대답에 박정희 대통령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고 한다. 마치 자신도 그렇게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이. 임석진은 평양 모란봉 초대소에 도착해 식사 대접을 받으며 3주일 동안 북한의 여러 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
벤츠 승용차에 감시하는 안내원과 동승하여 정해진 시간표대로 방문하기는 했지만 순간순간 드러나는 빈틈을 임석진은 놓치지 않고 발견하고 분석했다. 청진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라한 역사였는데 기차가 연착하는 바람에 기약 없이 플랫폼에 서 있어야 했어요. 감시하던 안내인도 화장실을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주민들이 기차를 타러 나왔다가 제 곁에서 이야기하는 걸 엿듣기도 했죠. 한 사람이 우리 고향엔 먹을 게 없어 아이들이 아우성이요라고 하니 옆 사람이 그럼 밀가루 과자나 주지 라고 했어요. 그러자 한숨을 푹 쉬던 주민은 그것도 있어야 주죠 하는 겁니다. 기차 안에서도 주민들은 제가 입던 독일제 양복과 구두를 신기한 듯 쳐다보곤 했습니다. 안내인이 허용하는 북한 사회만 보던 나에게 이런 쥐구멍 같은 틈을 통해 흘러나오는 북한의 내면은 충격 이상이었습니다. 며칠 뒤 임석진은 안내원들을 따라 모란봉 바로 아래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로 갔다. 평양의 유명 음식점 옥류관이 마주하고 있었다. 안내받아 간 곳에는 애타게 그리던 수양어머니 김씨와 그의 남편 윤희재 그리고 윤기봉이 있었다. 윤기봉은 이미 결혼해 5살배기 아들도 있었는데 부인은 평안북도 출신 농부의 딸이었다. 건강하고 후덕하게 생겼지만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지 지식 수준으로 봐서는 도저히 남편과 대화가 통하지 않을 성 싶었다. 밤새 함께 술을 마시고 아침에 눈을 떴으니 회포를 충분히 풀었을 성 싶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봉이 형님은 처음에 나를 보자 반가운 표정을 잠시 짓더니 이내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고 그러자 저도 그런 인상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푸짐하게 차려진 상을 두고 형님과 제가 마주 앉았는데 중앙당 과장인가 하는 이가 내 옆에 앉고 또 다른 무슨 기관 사람이 그 형님 옆에 앉아 뱀술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물어보고 싶은 말, 의미 있는 대화를 서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형님 속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그분은 저를 믿지 못한 겁니다. 석진이 네가 얼마나 이자들에게 충성했으면 여기까지 초대받아 왔을까? 내가 너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걸 이해해달라. 뭐 이런 표정 같았습니다. 임석진은 그 집 자체가 수양어머니의 집이 아니란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방이 두 개인데 아무리 전후 복구 기간이라고 해도 가구가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사진, 밀감 상자 같은 나무 책상 하나에 이불이 개어져 올려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수양어머니도 별 말씀 없이 음식을 준비해놓고는 옆방에 가 누워계시고 자리 잡고 사는 집이 아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잠에 들었다가 이른 새벽에 깨어나 안내원들이 없는 틈을 타 조용히 모란봉으로 산책을 했다고 한다. 아파트 정문을 나섰는데 거리에는 인적이라곤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모란봉에 올랐지만 11년 만에 만난 이 형제는 서로를 믿지 못해 속마음을 털어놓지도 못하고 혹시 누가 오지는 않는지 주위만 두리번거렸다. 임석진은 설사 상부에 보고된다 손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질문을 생각해냈다. 형님, 박헌영 이하 남로당원들을 미국 고용 간첩으로 사용시켰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 간첩이 됩니까? 전부 몰아버린 것 아닙니까? 임석진은 형이 북쪽에 상투적인 주장을 하는지 주의 깊게 살폈다. 형은 한 발 물러나서며 정말 나도 그 속을 모르겠다. 다만 김일성 광장에서 그들이 간첩 활동을 할 때 사용하던 물품을 전시하면서 학생과 직장인들을 관람시켰지 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함께 자라면서 형의 의식세계를 넘나들었던 임석진은 형의 말투에서 박헌영과 관련된 북한 당국의 발표는 믿을 것이 못된다는 암시를 받았다. 모란봉 공원에서 내려온 뒤 임석진은 윤기봉의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다.